권영주 기자의 차차오터. 오늘 첫 시간은 대통령의 자동차에 대해 준비해봤는데요. 프레지덴셜 리무진 또는 로얄카라고 불리는 국가 원수의 공식 전용차는 이동수단의 기능으로서 뿐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국가 원수들은 권위와 안전을 상징하는 자동차로 의전차를 선택합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국산차를 애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청와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전차로는 B사의 760Li 하이 시큐리티, 또 다른 B사의 S600 풀만 가드, C사의 드빌 리무진, 그리고 국산 H사의 방탄차가 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생산국으로 유명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A사에서 만든 A8L 시큐리티를 탄다고 합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 역시 자국의 자동차 브랜드인 D사와 L사의 자동차를 타는데요. 모델은 D사의 센츄리와 L사의 LS600이라네요. 그 밖에도 프랑스와 올랑도 프랑스 대통령은 시트로엥 DS5를 타는데 이 시트로엥은 대통령의 차라는 광고카피로 프랑스에서 매우 유명세를 탔었죠. 참고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B사의 SUV GL클래스를 즐겨 탄다고 알려지는데요. 이는 대당 1억 6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자동차이고요. 만약 방탄용으로 개조했다면 가격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권영주 기자님은 무슨 차 타고 다니시나요? 저는 15년 된 거. 네. 오래된 거 아주 탑니다. 그 국산차인데 연식이 1996년식이니까 애가 이제 다 됐어요, 수명이. 나중에 대통령 차 타고 싶지 않나요? 대통령 차는 타고 싶죠. 근데 뭐 근처라도 가봤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의전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미국 지사에서 1956년에 제작한 캐딜락 플리트우드 62 세단을 타고 다녔는데 미국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물 받은 것으로 당시 830대 한정 생산된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차에는 몇 가지 상징적인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이 우리나라 최초의 방탄차라는 점, 두 번째는 번호판에 그려진 동항 마크가 인상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타고 다녔던 의전차는 미국 G사에서 1968년 제작한 캐딜락 플리트우드 7호 세단이었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 차를 타고 1970년대 고속도로 개막식 참여를 해서 해외 국빈이 방문했을 때 의전차로 내주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주로 리무진 자동차를 의전차로 이용을 했는데 이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의전차의 수준이 확 바뀌게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초 B사의 600 시리즈를 타다가 나중에 B사의 시큐리티 760Li로 바꿨다고 하는데 이 모델은 일반 차라 해도 무게가 무려 3.2톤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죠. 하지만 규모나 가격면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전차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수 제작된 B사의 S600 풀만 가드를 타고 다녔는데 수류탄, 총탄은 거뜬하게 견딜 수 있고요. 엄청난 내구성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 차는 문 한 짝 무게만도 100kg, 전체 무게가 무려 3.8톤에 달합니다. 기름 얼마나 먹을지 연비가 걱정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전차가 슈퍼카라도 이분 의전차에 비하면 세발의 피, 전문용어로 이제 조족지혈, 명함도 못 내밉니다. 바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의전차인데 이 오바마 대통령의 전용차는 우리가 비스트, 그러니까 야수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슈퍼카 중에 슈퍼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C사에서 만든 대통령 전용 방탄차입니다. 전임이었던 부시 대통령이 타던 리무진을 개량해서 만든 차인데 문짝 두께는 항공기 수준인 20cm에 달하고요. 차 바닥에는 13cm 두께의 철판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라디에이터와 엔진 같은 자동차를 구성하는 부품도 충격이나 총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타이어는 케플라 강화 섬유로 만들어져서 4개가 모두 펑크가 나도 달릴 수 있고요. 이 정도면 총격은 물론이고 수류탄, 로켓포, 화염방사기의 공격을 받아도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슈퍼카는 운전은 누가 하나요? 저는 못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못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라는 직업이 워낙 VVIP이기 때문에 그 경호상의 안전을 위해서 통상 경호실에서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CIA에서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호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경호실에서 운전하는 분들이 별도로 레이서들한테 교육을 받아요. 마치 영화에서 그 특수 운전을 하는 것처럼 실제로 운전 교육을 받아요. 그 밖에도 오바마 대통령 전용차의 첨단 장비는 상상 이상인데 그 화생방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내 공기를 모두 독자적인 산소 공급 장치에 의존을 하고요. 차에는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대통령과 같은 혈액형의 혈액도 보관돼 있습니다. 또 전 세계 어느 곳에 있어도 사용할 수 있는 위성전화, 인터넷은 물론이고 이 백악관과 직통전화도 장착돼 있어가지고 움직이는 백악관이다. 이른바 움직이는 화이트하우스다.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이렇게 문 닫으면 확실하게 방음이 되는 건가요? 방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예전에 미국의 모 대통령,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모 대통령은 일부러 바깥에 군중의 환호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오히려 바깥에다가 마이크를 달아서 그 군중의 함성 소리를 안에서 들으면서 이렇게 지나갔다고 그래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이 나라의 왕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동차에 얽힌 대통령들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빼놓을 수 없죠. 박근혜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에 가장 화제에 오른 이야기가 하나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 만찬장에 입장해서 넘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박 대통령이 재치있게 드라마틱 엔트리다 이런 표현을 해서 웃어 넘겼지만 사실 한 국가의 정상이 넘어지는 일은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죠. 정부 담당자들 난리 났겠는데요? 난리 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대통령이 아니라 한 회사의 대기업 총수가 어디를 올라가다가 또는 내리다가 넘어졌다. 그 밑에 의전하는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심각한 일이에요. 그때 뭐 청와대 경호실 사람들 진단도 뺐다고 제가 그쪽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들은 적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대통령은 왜 넘어졌을까요? 일각에서는 한복 치마 길이가 너무 길어서라고 합니다만 사실 제가 보기엔 당시 박 대통령이 탔던 차가 특수 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실수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당시 박 대통령이 타고 있던 자동차는 2002년 엘리자베스 여왕의 50주년 기념에 만든 단 두 대만 제작된 특수차인데 이를 영국 여왕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의전차로 제공한 겁니다. 어찌됐든 이 차는 일반 차와 사뭇 다릅니다. 차의 캐빈, 객실이죠. 구조가 마치 영국 왕실의 마차의 내부처럼 설계되어 있었는데 때문에 차 뒷좌석이 깊숙이 들어간 모양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승합차의 맨 뒷좌석 같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리려면 한두 걸음 걸어 나와서 내리는 구조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구조에 익숙하지 않았던 대통령이 그만 내리다가 실수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짜증.